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려했던 상황과는 좀 다르게 반등점 나왔습니다. 플러스 0.3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33% 하락인데요. 안심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적어도 60일 뛰어넘는 거 안착하기 전에 2310 갔다가 다시 눌려주는 상황까지 안착되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긴장감 늦추면 안 된다. 중화권 마이너스 1% 다 이상입니다. 중국 상해 그리고 각권 홍콩 전부 다 마이너스 1% 이상씩 하락폭 제법 있습니다. 니케이하고 우리나라만 조금 양호한 편인데 안심하긴 이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로 지수 좀 방한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1500억 이거 1150억 거래소에서 산 거 이거 막판에 그냥 손바뀜이니까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장 초반에 양호하던 거 또 지키지 못하고 또 밀려버렸습니다. 여기 강한 저항대 확실하다. 28만원이 저항대입니다. 자, 전략 진짜 수정합니다. 30만원까지 가는 거 확인하고 눌림목 전에는 닥터케이 이제 죽어도 셀트리온 사자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 상관없고요. 빠르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큰 손실 아닙니다만 최고로 손절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그냥 장이 안 좋아서 던진 거니까 이건 거의 보합 근처에서 던진 거니까 별 문제 없는데요. 자, 궁합이 좀 안 맞아요. 밑에서 들어가니까 수익보다는 자꾸 손절 내지는 짧게 끊고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정석적인 투자를 한 게 맞다. 정석적인 건 언제? 이럴 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여기도 계속 밀리고 있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착하면서 어느 정도 갔었는데 여기 돌파하는 거 보기 전까지는 이제 매수 시그널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30만원대 여기 28만원대를 강하게 넘어줘야 30만 갔다가 다시 눌림목 적절하게 추는 시점에서 닥터케이는 이제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외국계 매도 제법 나왔어요. 기간 매도도 있습니다. 자, 20일 인근에서 수도했는데요. 내일이라도 다시 쳐진다. 다시 25만건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겨우 붙들어놨고 자, 위에 저항을 제법 크게 받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셀트리온 제약 3개 중에 최고 좋다 했는데 플러스권입니다. 2개는 빠졌는데 자, 양호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밑으로 크게 쳐져버리면 자, 20일에 지지권이긴 하나 안 쳐지고 강한 상승해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는 마당에 나 홀로 상승 추세 확실하게 전환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겠느냐. 빠지는데 양호하게 그냥 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 그 정도로 판단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1% 정도 상승세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략적인 선택 후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러스 내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자, 러시아 계신 안나 분명히 여기 깨지면 던지라 그랬는데 잘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열렸습니다. 자, 47만원대까지 열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HLB 계속 상승. 야, 1%도 또 상승했네요. 외국계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남북 경협 관련된 게 좀 있나 봅니다. 이게 뭐 샀다 그랬죠? 시멘트 하는 업체 샀다 했던가?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석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지우야,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봐봐. 일단은 좀 눌려주면 사고 싶은데 눌려주질 않네요. 강하게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다. 자, 여기 12만 8천원 건데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거기 위에 15만원대 저항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 지분 확실하게 좀 남겨주세요. 여기 남겨주시면 귀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회장 개인 돈으로 사긴 했답니다. 동양의 지분을. 자, 우리 분석팀도 있어요. 우리 지우 선수. 아우 놀래라. 죄송합니다. 옆에 범어사는 경이가 뭐 집을 던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 HLB가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동원, 아 그래 동원인 것 같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야, 지우 똑바로 안 할래? 맞다, 동원이었던 것 같다. 자, 그래서 지우 선수는 회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 분석 이야기하면 바로 나와요. 좀 전에 실수 좀 했지만, 자, 저희 팀에는 이렇게 정보팀도 있고 회계팀도 있고 분석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자문료를 주고 겨우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같은 거 말고요. 그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회계상식이나 분리과세 내가 몰라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야 지우야, 분리과세가 뭐냐? 네 쌤, 분리과세를 하면 이자는 따로 과세를 매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 과세할 때 신고할 때 한꺼번에 때리면 볼륨이 커질 수 있으니까 등등등등등. 야 그런 거 모르면 한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나와요. 덮어쓰고 아 웃겨. 야 덮어써야 되니까 5분간 조용히 있어. 자 그런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가족처럼 그죠?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무료인데 내용 퀄리티 있고 장 끝나고 나면 가족처럼 스트레스 같이 풀고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같이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어쨌든 HLB 좋습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 양호하다. 음봉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지면 3분의 1씩 적당하게 끊고 나와라. 이런 거 음봉 두드려 맞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적당히 끊어야 됩니다. 음봉 떨어지면 서서서서 준비하셔야 돼요. 신라젠 자 계속 지속적으로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지켜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여기 장대 양봉을 띄웠으니까 7만 원권만 지지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뭐 임상 이야기도 있던데 좀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것만 신경 씁니다. 차트 모양 어떻게 하면 이게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거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별로 안 틀려요. 셀트리온 제약이 세계 중에 최고 강하다는 거 안 틀렸어요. 거의 일주일 이상 2주일 가까이 근데 뭐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온 거 모르고 뭐 아이고 뭐 소리 하고 있어. 네이처셀 사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어저께 18% 꼭대기 때 만원짜리라고 싸보여서 위에 거 40만원짜리 있죠? 야 20만원짜리 있죠? 야 네이처셀 만원? 만원 빼 안하네? 샀다가 지금 바로 몇 프로까지인 줄 아세요? 바로 18% 19% 빠졌습니다. 주가 흐름 이런 거 전혀 고려 안하고 하면 안 돼요. 바이로메드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 줄 만큼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제넥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밑으로 언제든지 처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안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게 한미약품이에요. 여기를 안 처지면 좋은데 여기 위에서 제법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눌릴만한 자리에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메디톡스 야 강한 반등세 4%? 야 일단 양호예요. 양호 메디퍼스트 강하게 또 밀리고 있습니다. 자 94,000원대 잘 지켜야 돼요. 자 바이오주 오늘 또 체크해봤습니다. 자 댓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이번 누른 사람 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리석어 보이고 금방 찌다고 생각된 사람 좀 눌러라 그랬는데 이분이 한 명도 없네 일단은. 아이고 웃겨서 진짜. 생각대로님 욕하고 갔는데 무슨 인사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심리가 쉬어가고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아, 내가 돈 잃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좀 들죠, 솔직히. 그죠?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돼요. 그런 거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딱 밑에서 내지는, 아, 곡소리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지 않습니까? 곡소리 안 나면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며칠 늦게 간다고 우리나라 망합니까? 지구가 망해요? 아닙니다. 현금 딱 들고 있으면 더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다니까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딱 보면 압니다. 빠지면요, 빠질 거 그거 안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돼요. 집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 가진 엄마의 입장에다 생각하면 돼요. 비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 잘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날씨 맑으면 집신 장수 아들이 장사 잘 되니까 좋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 잘 되는 쪽으로. 근데 반대로, 야, 비 오면 집신 장수 아들 장사 안 돼가 미치겠고, 비 안 오고 날씨 좋으면 우산 장수 아들 장사 안 돼가 죽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이팅! 우린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다하다 별거 다 하죠, 이제. 야, 참 재밌잖아요. 마음의 여유라고 눈꽃만 또 없는, 어? 말하기 싫은데 채팅이 꼴보기 싫었겠죠? 응? 그죠? 됐습니다. 이제 진짜 고맙게요. 자꾸 하면 눈 찌질해지니까.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심합니다. 자, 한동님하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마음의 친구처럼 생각해요. 자, 가까이 있으면 진짜 자주 보고 싶다, 진짜. 한동님 바쁩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냥 내려오라 소리는 못하겠다, 솔직히. 자, 지우야, 이제 그 봉인 해제할게. 이제 이야기해도 된다. 내가 그 몇 분 오면 가게에서 라이브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손님 너무 많으면 신경 쓰이니까 워터파크라고 저 뭐야 있거든, 양산에. 별로 안 멀어. 우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라이브를 딱 하고, 예, 안 오셔도 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예. 라이브를 딱 하고, 마음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다. 어쨌든 아시죠? 무슨 말인지. 같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라이브를 딱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볼게. 오직 그대들만을 위한 라이브 내가 하고 싶거든. 플라잉 드래곤? 야, 플라잉 드래곤은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15일날. 그렇지. 공연 후 회식장으로 가는 거지. 바로 옆이다. 바로 옆에. 자, 여러분들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할 이야기 다 했고, 결론은 아직까지 긴장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잠깐 그냥 스톱했다고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 전일만 해도 7,700억을 팔았다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몇 년 만에 처음 매도 규모네. 어쩌네 저쩌네. 오늘 잠깐 수돕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자, 방송 정리하고 나머지 잡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울리는 거 확인하시면서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면 유튜브가 개기는 거 빼고는 다 날라옵니다. 유튜브가 한 번씩 안 보내줘요. 그거 빼고는 다 날라오고요. 무료 방송 좀 들을만 하시다, 부탁드릴게요. 좀 들을만 하시다 하면 SNS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후원도 할 수 있고요. 같은 말 자꾸 하니까 완전 똑같네요, 그죠? 자, 슈퍼챗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자, 추천 방송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야간 방송은 없습니다. 닥터 K 공부해야 돼요. 자,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